안녕하세요. 비디오클래스의 하정입니다. 뇨우. 애플의 107초 아이폰 소개 영상이 있죠? 오늘은 그것을 만들어보는 시간은 아니고요. 제가 직접 만든 템플릿을 공유해드리는 에피소드입니다. 제가 이걸 몇 시간 안에 만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.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한번 그 만드는 과정을 볼까요? 다운로드 링크는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이미 나온 지 꽤 지났고 이미 한글로 된 훌륭한 템플릿이 공유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처럼 어떻게 만드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드디어 이 템플릿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서 이 페이지로 들어오면은 이 버튼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압축을 풀면 이런 폴더가 있는데요. 이 안에서 이 After Effects 파일로 실행하는 거 다 아시죠? 그리고 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컴포지션이 있는데요. 바로 이게 제가 만든 바로 그 영상입니다.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우선 이 스크롤 맨 아래로 내려서 아래를 보면은 맨 아래부터 이렇게 레이어가 위로 쌓아져 있어요.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. 자, 여기다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것에다가 안녕하세요, 그리고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, 그리고 저는 95년생이랍니다.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줬는데 이 텍스트가 중앙에 위치한 것 같지 않죠? 중앙에 위치한 걸 보려면은 바로 이쪽을 눌러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중앙점이 이렇게 나오고 이 텍스트가 중앙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. 그렇다면 이 텍스트를 중앙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셀렉션 툴을 누른 다음에 텍스트를 잡고 얼라인 패널에서 이 버튼, 이것은 가로 중앙 버튼인데요.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텍스트가 놓이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 재생해보면은 글자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컨트롤 C,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, 그 다음에 이렇게 없애줘야겠죠. 그리고 여기서도 다까지만. 자,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얘도 얼라인 패널 가서 이거 눌러주고, 얘도 이거 눌러주고,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. 아주 간단하죠? 오늘의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